아침부터 지호가 화가 많이 났어. 화 많이 났어. 진짜 아침에 왜 뭐야 진짜. 뭐야. 아까 화장실 갔다 온 도중에 아 진짜 아침 깜짝 놀랐어. 내 앞에 양세찬 네가 화장실 갔다 왔지. 왜요? 막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똥내가 똥내가 똥 쌌니? 아 진짜 똥 쌌지. 아 장난 지호 다시 깜짝 놀라서 진짜 똥냄새야. 뭐 냄새야. 지호야 화가 많이 났구나 아침부터. 들어와보자. 깜짝 놀라서 그냥 맡아. 똥내라고 대수라고. 똥내가 똥내가 똥 쌌니? 아니 똥 쌌는데 아니 문 열어놨는데 자꾸 나한테 그러죠. 아 진짜 너 진짜 심하더라. 맡아 더. 더 맡아 아, 그냥 진짜. 건강이야 건강. 야 너 진짜 심해도 너무 심했어. 뿡뿡뿡 뿡뿡뿡. 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근데 나는 지효를 이해하는 게 연예인은 똥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. 나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가 어떻게 아니 새벽 관리를 엄마를 똥 스케줄 관리를 해줘서 이날은 그냥 아무것도 없게. 근데 그거 어떻게 해?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아니, 그만해요 형. 자, 드디어 오늘은 런닝투어 프로젝트의 방문을 아, 시작됐구나. 첫 번째. 지효 누나가 첫 번째였잖아. 마포였잖아요. 원래. 마포인데? 네, 송지효 씨가 오늘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, 브리핑. 송투어. 사실은 제가 두 가지를 냈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쵸. 기억나시죠? 원래는 마포 투어와 네. 템플 스테이였어요. 템플 스테이 맞아. 근데 템플 스테이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분량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지오 스테이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. 아, 지오 스테이. 그럼 지오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지오 집 말고 여기 좀 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속으로. 조용히 하신 거. 네, 지오 스테이로 해서 스케줄을 오늘 한번 잡아봤어요. 뭐예요? 자, 간단해요, 간단해요. 뇌 디톡스? 네. 체내 디톡스. 뇌 디톡스가 뭐야? 뇌톡스 디톡스. 스트레스 디톡스. 자, 제가 설명 이제 해드릴게요. 뇌톡스. 아침마다 분량 뽑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? 네. 그래서 뇌톡스. 네. 낮잠 좀 잡니다. 야, 근데 시작하자마자 낮잠을 자요? 네, 낮잠 자요. 이게 그 분량이 돼? 야, 분량이 나와? 아니, 지우 씨. 일단 한숨 잘 거예요, 자유 시간. 잘 거야? 네. 뒷바닥에서 자? 아니. 죄송한데 그럴 거면 집에서 충분히 자고 오지. 그게 낮잠 모여서 왜 자요? 아니, 지우 씨. 저는 집에서 잠을 충분히 자고 왔는데 또 잠을 자요? 네. 낮잠 자요. 낮잠 자요. 뇌를 편안하게. 네. 네. 그래요. 그리고 체내 디톡스. 여러분들 우리 항상 녹화할 때마다 라면 먹죠. 그쵸. 중국 중식 먹죠. 맞아 맞아 맞아. 종국 오빠 고기 먹죠. 네. 맞아 나는 싫었어. 항상 이런 거 말고 산채 나물. 네. 독소를 빼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채 나물 먹으면 좋아요. 그래, 좋다 이거 좋다. 아 근데 지효 씨도 고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요 아니요 한 끼 정도는 저희가 한번 디톡스를 한번 해보자. 좋아 건강 건강. 좋아요. 그리고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마음으로 계곡 물멍. 물멍? 계곡 물멍. 물멍? 계곡 물멍이 뭔데요?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 멍을 때리는 거예요. 아니, 그냥 멍 때리고. 그러면서... 아무것도 안 하고? 어, 좋다. 물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예요. 그냥 멍 때리고. 그 분량이 나와요, 그게? 아, 나오죠. 아, 제가 지금까지 네. 봤을 때는 다 안 나오는 거 같아요. 아, 나와요, 나와요. 나와요? 나와요, 나와요. 낮잠에서 뭐가 나오죠? 잠꼬대를 해야 되나요? 네, 코 골고. 그냥 뭐 낮잠 주무시면 됩니다. 진짜요? 네. 진짜요? 네, 네, 네. 코를 재밌게 골아야겠다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수첩이 있습니다. 네. 뭐예요?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요. 적어서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적어서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적어? 데스노트야? 데스노트예요. 데스노트 진짜? 뭔데?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지은 얘기해 잘하게. 너 지금 하나 아까 적혔어 지금. 우와! 뭐야? 아니 근데 지우 씨. 지금 하나 아까 적혔어 지금. 우와! 뭐야? 아니 근데 지우 씨. 왜? 제가 똥냄새 많이 난 거 안 적어요? 아니 적었어요.